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하고 또 이제 재미있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. 제가 언제적부터 이제 중국의 사이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온 이 북조선 남성 동물을 보면서 언젠가는 남조선에 있다면 꼭 한 번은 만나뵙겠지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날을 맞아봤습니다. 자, 자기소개 한번 깔끔하게 해주십시오. 예. 2008년도에 조국 남반부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고 해야 되나? 도망갔다. 도망쳐온 유튜브 닉네임, 실명은 좀 곤란하고요. 유튜브 닉네임 UN 음주오락부 장관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떠보시게 반갑습니다. 근데 니 그 함경도만 어디 가서 배웠니? 솔직히 말해라. 그렇게 말해요? 어색한데요? 네. 내가 이거 뭐야? 함경도만 조금은 알긴 아는데 완벽하게는 모르요. 아, 너무 재미있다. 아니 처음 뵙는 그 순간부터 완전 빵빵 터졌어요. 이렇게 재미있을 리가. 야. 재미있어야지 뭐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그 자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멋있게 하질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의 소개와 함께 제가 리드를 하기로 하고 이제 주제가 뭐냐고 아까부터 물었는데 그런 거 괜찮고 자꾸 묻지 마세요. 네, 예. 묻지 마시고 그래서 제 이렇게 물어보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라고 여기서. 네. 자, 북한에서 나온 계기는 어떻게 되죠? 아, 제가 나온 거요? 네네네. 아. 제가 원래 반동군자니까요. 예, 아, 원래부터. 네, 원래,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 머리카락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. 이게 이제 막 우리 남조선 동무들도 이렇게 길기를 꺼려하지만, 예, 저는, 물론 북에서 기르진 못했어요. 자꾸 잘라버려가지고, 예. 근데, 이렇게 머리통이 자본주의 그 황색 바람과, 그 다음에, 또 뭐야, 부르주아 그 문화로 물든 놈이라서, 예. 예, 길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. 예, 길에서 아예 그저 큰맘 먹고 오고 말하셔.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? 그러니까 동기를. 동기? 그러니까 그게 워낙 자유분방한 유전자니까니. 예.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에 뭐 남조선 영화도 좀 봤고 아~ 미국 영화도 봤고 터미네이터 2도 딱 거기서 본 거예요. 그다음에 그 우리 것도 그 정말 미국 음악이랑 또 얼마나 그 좋아요. 그 뭐더라 마야 드윌고온이나 그다음에 뭐 아무튼 우리 남조선 그 그때 당시 우리 때가 H.O.T.의 뭐 잭스키스의 그다음에 뭐 클론의 이정현의 핑클 뭐 S.E.S. 그다 제가 북에서 그때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 20대 초반 기때인데 그때 그 노래랑 들으면서 더군다나 원래 워낙 유전자가 자유주의 문자인데다가 그것까지 듣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뿅 가버렸구나. 반동 문자 돼버렸네. 아, 어머머, 대단하신 것 같은데. 뭐 대단하겠고. 저는 사실 그런 거 듣고도 보고도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그 유전자가 정말 특별났네요. 근데 차림질을 보니까 완전 그 락커 뭐라 그래 래퍼 자세가 돼요. 울럭불럭 막 이렇게. 자, 한국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오다가다 군인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군과 그러면 이제 한국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? 북한군과 한국군의 차이? 네. 이건 뭐. 하도 포괄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 어떤 면에서요? 그러니까 정신적으로. 정신적으로? 네. 정신적으로? 우리 이미 군사 기술적으로는 다 이제 뭐 다 알고 있잖아요. 적들의 군사 기술적 우세를 우리는 사상 정신적으로 앞두자. 이런 구도 들어보셨죠, 많이? 정신적인 면에서는 북한군과 한국군을 비교했을 때 어떻죠? 남한도 근데 이게 북한처럼 뭐 대놓고 정말 자꾸 뭐 정말 결사옹이 떠들긴 하는데 내가 남한에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남한 사람들도 거기처럼 뭐 이렇게 사회 거기처럼 뭐 이렇게
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세뇌하고 이런 건 없지만, 은근히 세더라고. 남한 사람들도 아. 애국심이나 특히 군인들도 확보하고 그중에서 특히 해병대, 해병대는 그 가오가 정말 센 것 같아. 네. 그리고 투지, 깡 뭐 이런 것도 나는 뭐 비슷하다. 뭐 북한이 더 센가? 근데 어쨌든 지금 체력적인 면에서 보면 사상 정신 상태는 뭐 잘 쉽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란 말인데 체력적인 면에서는 남한이 월등하고 잘 먹었으니까. 봤잖아요 키가 당당해. 아니 근데 키 크시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거기라고 뭐 다 작지는 않은데 네. 우리도 작은 놈들은 아니 그러면 대다수가 작잖아요. 솔직히. 아 네네 그렇죠. 체력적인 면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데 우리 남조선 동무들이 아니 우리 막 국군 동무들이 아니 국군 뭐라 해야 되나 국군 장병들 군, 국군 장병들이 예. 또 겁만 먹지 않으면 또 북조선 놈하고 만나면 체력적으로 막 싸우면 키나 체급으로 예? 봤을 때는 300% 이겨요. 예. 북한 놈들은 이제 160도 안 되는 놈들이 반 이상이니까 정신 상태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. 북한도 이제는 와야 될 대로 와야 될 거. 70년대,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쪽이 그 세뇌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돼가지고, 그 무지막지한 그 투지가 세서 애들이. 근데 요즘은 거기도 많이 지금 이게 사상정신 상태, 사상적으로 많이 와야 되겠지고. 그렇죠. 네.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가 그 진리라는 게 그 교양을 일부러 하질 않아도 세뇌는 안 시켜도 그걸로 무장한 사람들인데 되게 쉬워. 뭐. 응. 혹시 그 요즘에 있잖아요 이제 이분께서도 유엔 음주 오락부 장관 맞죠? 오락부장 오락부 장관 오락부 장관. 아 닉네임이 너무 긴 것 같아 근데 자 근데. 아니 저는 언제 뵐까요 언제 뵐까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남을 요청해서 어느 이제 종간나 에미나 이 새끼는 북조선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좀 같이 가서 합방 좀 하자 했더니 거만하기 짝이 없게 아주 제수대가리 없게 그렇게 하더니만 이분께서는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검색을 좀 아주 가열차게 해주시고 혁명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을 혹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그게 또, 물론 유튜브 할 때 자본주의잖아요. 네. 돈 좀 벌어, 돈 좀 벌려, 뭐, 벌려는 생각이 물론 있고, 근데 그 전부터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. 아. 그러니까 유튜브를 딱 하고 싶었다기보다는, 이 우리, 그, 저, 우리 탈동무들이, 이상한 동무들이 가끔 한 분씩 있잖아요. 네네네. 하도 그 이상한 소리, 막말로 그냥 개 구라를 하도 쳐대가지고 에? 인식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잘못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에, 그런 거를 우리 남조선 독포들이 많이 기대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바로 잡고 싶은 뭐 걔네를 까는 식으로가 아니고 에, 제가 사실을 알리면 되잖아. 설득력 있게 믿음이 가게. 아, 사실을 네. 알림으로써 이걸 바로 잡으려고. 저는 치사하게 저 새끼 거짓말해서 저 새끼 뭐 이름 짚어가는 일이긴 않아요. 근데 아니, 우리 이 탈북자 야, 이 동물 참 문제 있는 동물들이 많아요. 궁금하다 누군지 이게. 네. 뭐, 이제 뭐 오늘 우리 같이 점잖은 사람들이 그런 치사한 놈들 입에 올리는 거 자체가 제가 치사해가지고 올리긴 않아요. 길이 길이티어. 너는 이거 되게 웃긴다. 길이티보다. 야, 이게 사실은 그 평성, 사리언 평성, 해주, 막 그다음에 이제 그 성천 맞죠? 평양. 어, 그쪽에서 이제 쓰는 말이에요. 너무 웃겼어요 이 말이. 근데 개성도 비슷하지 않아요? 아니야, 완전 다르죠. 길이. 개성은 경기도지 원래. 네. 길이티어 이렇게 말할 때부터 빵빵 터졌어. 그 말 한마디에 완전. 여러분들 참고로 이 개성은 옛날에 남한이었어요. 6.25 전까지만 해도. 그리고 말투도 원래 옛날 그 경기도 말투였단 말이에요. 신의 방지구라고 하죠. 개성 동물.
개성 안학네. 네. 네. 자,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고요. 좀 재미있는 얘기는 아마 2편에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유엔 음주 오락부 장관님의 채널을 가열차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